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S에서 입시소장 맡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비 중3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즌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중3이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고등이 가까워지니까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한 점들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표나 기사나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더더욱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의과대학을 진학하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의과대학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수도권에 14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에 26개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학교는 여기서 한 6개. 그 정도 학교들을 알고 있고, 비수도권까지는 아이들 많이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고 학교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알고는 있는데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제 지역 인재 또 고려하실 때, 우리 물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중3들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초6 같은 경우에는 또 고민들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들에 이렇게 많은 의대들과 많은 인원수들이 2,000명 정도 이제 인원수가 있는데, 아마 이후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늘릴 계획이 있다, 지역 인재를 더 많이 뽑겠다 했기 때문에 이쪽 학교들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 3,000명 정도 요 안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요 3,000명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월 6일 날 나왔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이제 브리핑이 이제 나왔던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5,058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 이상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2,000명의 인원수들이 각 학교별로 그렇게 배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서요. 뒤에 한번 모집 인원들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비수도권 26개 의과대학 지역인재 규모인데요. 아마 동아대는 이미 89.8%, 부산대도 80%고요. 그렇게 되면 60%를 맞추겠다고 했을 때 60%가 안 되는 학교들 위주로 일단은 살펴보셔야 되고요. 동아대,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전북대, 조선대, 대구, 가톨릭대까지는 60%를 이미 채우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여기 아래쪽 보면 20% 뭐 30%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 가톨릭, 관동대, 여기가 강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원도에 뭐 기회가 생긴다라거나 강원 쪽에서 뭔가 모집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요런 퍼센트들을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막 강원도로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물론 아직 중학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그 지역에서 나와야 우리가 그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들도 우리가 늘어난다 하는데, 인원들을 늘어날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2,000명을 우리가 확대를 하는데, 2,000명도 지금 이제 교육력은 되지만 정원이 조금 적은 학교들 위주로 우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상해보는 바들이 보통은 여기 40, 울산대, 성균관대 정원이 40명이거든요.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135명인데 40명,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40명대여서 아마 우리가 이런 미니 의대들 위주로 또 정원을 배정받지 않을까 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마 계속 지켜봐야 될 일들이고, 그래도 이제 늘어난다고 하고, 올해 4월까지는 아마 어쨌든 여러 가지 전형이나 인원을 대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곧 발표가 날 것들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마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교 학점제인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네, 수도권 의대 선발 인원이 누적 선발 인원을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서울대가 135명, 연세대, 가톨릭대까지 포함했을 때 338명, 그 다음에 524명, 이건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감을 잡자고 제가 만들어 놓은 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07명, 그 다음에 수도권 의대라고 했을 때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까지가 우리가 수도권 의대라고 보는데, 여기까지가 1036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대까지 3,013명이고요. 우리가 이 인원수들은 조금 바뀌긴 할 테지만, 일단은 그 정도에서 퍼센트지를 봤을 때 상 0.03%, 전국의대까지만 하더라도 0.72%,
우리가 아마 2,000명이 늘게 되면 한 1%라고 우리가 될것 같은데, 이게 전체에다 정시랑 수시가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가, 그때 지원할 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는, 아, 의대를 가려면 상위 1%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구나. 수도권 의대까지는 우리가 요게 조금 인원수가, 이 인원수는 크게 안 바뀔 거기 때문에 한 0.4%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계셔야 되고요. 이 경쟁이라는 싸움이고 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 등수 싸움이구나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돼요? 어디까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경쟁이에요. 내가 이 등수 싸움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저 상위 0.1%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위 0.4%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아,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만약 1.5%면은 의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등수나 그 현재 상황들을 점검해 보실 때그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들 이제 보시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99.17 자연계열입니다. 봤을 때 의대가 없는 학교들은 91로 이제 떨어지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의대가 있는 학교도 91, 99, 92, 99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능으로 봤을 때 상위 0. 몇 프로? 1% 안에 들어야지 우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선택 과목마다 또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고요. 우린 선택 과목들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등수나 위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교과들로 봤을 때 우리가 막 달라지는 이름들, 이게 수능 과목들, 그 다음에 보통 교과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데, 이름들이 좀 바뀌게 돼요. 진로 선택이 심화 과목들인데요. 이게 보통 교과입니다. 아까 5등급제로 나온다는 심화 과목들인데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이제 생물의 유전, 이게 이름들, 이름이 바뀌게 돼서요. 아마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 의과대학을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 이런 진로 선택의 수학, 과학들이 얼마나 이 심화 과목까지도 많이 수강을 했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1등급 안에서도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수강해 왔냐. 사실 그거는 지금 달라진 게 아니라요. 지금 일단 의대 학종들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특히나 본인의 자율에 맡겨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어렵고 센 과목들을 얼마나 열심히 어렵게 수강해 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평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그런 과목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교육 과정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우리 학교 선택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전사고를 얘기하는 것들은요. 전사고를 갔을 때는 이런 과목들이 개설을 하거나 이런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사고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점제일 때 우리가 선택지가 더 많아진다. 왜냐? 학교에 열린 과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전공 과목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학교를 선택한다. 그래서 전사고 물론 1등급은 전과목 1등급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는 10%이기 때문에 전과목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우리가 최소한 지원 자격이나 최소한의 뭔가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그건 결정을 해봐야 될 것들이고요. 전사고는 이런 이점들이 있으나 이 학교 갔을 때 1등급을 못 맞으면 의대는 수시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수시로는 못 가게 되는 거고요. 정시만 남게 되는 것들이 전사고에서 1등급이 안 나왔을 때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런 과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반고에서도 1등급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무언가 들어야 될 과목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을 어떻게 수강했고 어떤 등급들을 받아냈고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우리가 의과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수시라는 걸로 진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 계산으로만 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수능까지도 챙겼을 때 우리가 의과대학의 기회가 나한테 올수 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게 중3 1년. 지금 중1 학부모님들은 중2, 중3 2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그 지표를 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진학하는 실적들 한번 보시면요. 중동 먼저 볼게요. 중동. 서울대 4명인데 수시 2, 정시 2이에요. 서울대 전체 합격자들은 별개고요. 의대만 봅시다. 세화 수시 1명, 정시 2명이고요. 휘문 수시 없고요. 정시 3명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 대치동 숙명여고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2명 진학을 했죠.
영동고 한 명.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수시 서울대 수시가 입학자가 많아봤자 전국에서 두 명이에요. 그럼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전교 1등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1등이냐 2등이냐 그 정도고요. 그게 외대부고건 그게 뭐 어디 상산이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1등들이 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치열함의 그 싸움들, 그래서 그 1등을 해야 된다. 아, 어디 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유리가 아니라요. 1등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서울대 의대 진학이나 이제 이 수시들로 봤을 때는 센 학교에서 세게 한 친구들이 가요. 내신 쉬운 학교 하나도 없어요. 다 내신 어려운 학교에서 1등한 애들이 서울대 의대를 가요. 그래서 어디가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고요. 센 학교에서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이 인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에서 거의 우리가 다 맞는 점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지 우리가 정시로 가는 것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대 갈 때 어디가 유리해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리한 학교는 지역에 있을 땐 유리해집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수시는 센 학교 가서 세게 살아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들을 볼 때 이게 러프하게 그냥 볼 자료들인데요. 한 시문고 400명 중에 1등급이면은 10% 40명. 이게 이제 전과목이 20%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중2, 중3들은 이거 전략 세울 때가 아니고요. 영어 수학 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은요. 실력으로 등급이 갈라지고요. 이게 내가 손을 대는 문제 아닌 문제, 수능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등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갖춰놔야지 여기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고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들을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인원수들을 보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지금 일단은 이런 과목들을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가 러프하게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수시로 의대를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과목들 심화 과목이라거나 진로 선택 과목들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강을 해서 그 이수 단위를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당연히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이수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 개설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휘문, 중동, 이렇게 우리가 수명, 진선,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판단은 내가 어디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어디서 오를 등급, 3년 내내 오를 등급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가늠이 아니라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실력들, 크게 아이들의 실력 격차가 벌어지는 과목이 한국사 사회는 일단 외워야 되는 거고요. 외워서 그것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영어랑 수학, 게 실력의 갭 차이가 일단 나서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2, 중3 때 해야 될 것들은 얘네들의 실력을 올려놔야 되는 것들이 그게 의대 준비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의대가 준비가 되고요. 그랬을 때 과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은 일단은 의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갔다더라. 일단 서울대 의대는 안 뽑았고요. 의대를 만약에 갔다라고 했다 정시로 갔어요. 영재학교 가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목들을 빠르게 끝내고 막 대학 과목까지 이수해가면서 졸업 논문 밤새 쓰면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이렇게 해서 영재학교 애들 살거든요. 영재학교 애들 그렇게 살면서 밤에 기숙사에서 정시 준비해요. 그래서 수능 점수로 서울대대 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영재학교가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준비를 따로 해서 이제 가게 되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영재학교에 있고요. 과고에서도 지금 전교 1등이 의대를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과고 영재학교에서 계속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정시로 의대 가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최근에. 왜냐면 수시에서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고 영재학교에서 의대 가는 거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전사고, 지역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전사고 같은 경우도 영어 수학 실력 돼야지 갈 수 있어요.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문제 내신 문제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풀어봐서 뭔가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해 실력들을 채워놓고 올해 한 학기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그다음 그 목표를 달성한 달성 정도에 따라서 고등을 가늠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6개월은 그것들을 가늠하는 시간들로 가지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설명에 아, 이 학교가 좋을 것 같다, 이 학교가 좋을 것 같다. 학교들 다 좋아요. 좋은데 내가 꾸준하게 3년 내내 1등급 받을 수 있냐가 지표가 돼야 돼요. 그게 너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로드맵 컨설팅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어머님들께서 아이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진단이나 전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인이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국영수, 사과, 그다음에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준비들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이 고등학교 선택이고 그 다음이 대학 입시지. 이게 안돼 있으면은 뒤에 거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막 의대 입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방에서 유튜브 하고 있고 게임 하고 있고 인스타 하고 있으면은 그건 의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정보로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일치가 돼서 우리 같이 달려야 되는 거고요. 본인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주면서 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 문과, 이과, 메디컬 진로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인지.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며 이런 것들인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지금 4월에 또 발표 날 거고요. 계속 뭔가가 계속 발표는 날 건데요. 그 발표에 따라서 막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우리가 꾸준한 것들, 내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 국어, 영어, 수학, 실력적인 것들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게 보고 가셔야 되고요. 이 정보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뭐 어떻게 발표된다고 해서 뭐가 막 바뀌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이들 해야 되는 일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축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저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내신이든 정시든 어떻게든 의대를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염두에 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설명회에서 어머님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